당시에 그 근저당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 사장님의 토지, 개인 토지를 근저당 설정 잡았을 때의 경위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때 안 그래도 28일 날, 네. 오후에 그때 가니까 담당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장님, 사장님 개인 땅산 18-21번지를 네. 같이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요걸 내일 바로 말소를 해주겠습니다. 이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또 이런 서류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니 다른 거는 다 등기필증 갖다 주고 등기필증도 집에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제가 막 역정을 냈어요. 냈으니까 요거는 사장님 내일 바로 말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많은 서류를 모든 사람이 와야 되고 하니까 해주세요 하길래,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어차피 오늘 대출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또 내일 바로 말소를 해준다 하기에 그럼 바로 말소를 해주세요. 이래만 상식을 가졌지 여기에 다른 제 서류들이 모든 게 들어가야 된다 하는 자체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모르니까. 내일 말소할 걸왜 근저당 잡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잡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전체적으로 갖다 줬는 사람이 그때는 그런 얘기도 저런다 이거 모르니까 그 내일 말소한다 하니까 그냥 막 원점으로 돌아오는갑다 하는 별 그걸 조금 의심을 안 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화만 냈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는 걸 몰라서 그 내일 해주면은 뭐 되는갑다 정도는 알았는데 그러고 아무래도 제 개인 땅이 이게 말소를 했는 것이 보면 안 했고 하니까 제 개인 땅이 답답하잖아 그제 그럼 몇 그렇죠. 분을 하기를 해도 안 돼가 또 전화를 내가 왜 수십 차례 했어요 전화를 내가 왜 이래 안 해주나 하면서 그하니까 나중에는 윗분하고 윗분한테 결제가 안 떨어져 못 해준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박정근이도 저한테 이미 채무자로 제 개인 땅에도 거기 근저당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박정근 농협하고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의 땅을 그 설정이 돼 있어요 설정이 돼 있다? 예 농협에서 같은 채무자끼리라고 서로 그렇게 채무자로 박정근이한테도 말도 안 하고 저한테도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제 등기를 그때 써요 등기 저기 뭐고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박정근 이름으로 채무자로 저 등기부등본에 그 개인 땅에다가 설정이 돼 있었어요. 얼마가 돼 있던가요? 그거는 금액은 48억 우리 전체 받는 그 48억 채권 최고액으로 그렇게 다 같이 돼 있는 거죠. 채권 최고액이 31억 2천씩 그러니까 각 31억 2천씩 48억을 둘이가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채무자라고 서로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 그냥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안 우리는 가네요. 모르죠. 이걸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몇 개월 걸렸어요. 이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얼마 만에 풀었습니까, 그럼? 그래요 한 4개월 며칠 만에 이걸 푸는데 그 푸는 과정에서 너무 124일 만에? 예 그렇죠 124일 만에 근저당을 124일 풀었다는 만에 거예요. 풀었어요 너무나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윗분한테 보고 저 결제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박정근 씨도 왜 내가 개인적으로 왜 조병희 땅에다가 얘기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근저당을 설정이 돼 있냐고 박정근 씨도 가가 저기 전화를 항의하고 몇 분을 우리 갔었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답도 없이 그냥 있어요. 박정근 사장님께서는 당시 그때 확인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가 채무자로 올려져 가 있으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조병희 사장님한테 그 농협하고 괜히 내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채무자를 나는 풀어라 빨리 삭제를 해달라고 전화를 계속 요청했는데 전화를 해도 요청이 안 됐었어요. 계속해서 전화도 안 왔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저당을 해제를 안 해줬다는 얘기죠. 예, 해제가 안 됐었어요. 맞죠. 근데 황당한 그 일입니다. 설정하는 과정에서 법무사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법무사 얼굴을 어제 제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8개월, 저기 8월 달이니까 90, 8개월, 9개월
8개월 보름 만에 어제 처음 봤으니까 법무사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법무사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 우리는 그냥 이게 되는가 싶어 보니까 며칠 있다가 등 수원 9월 10일 9월 초에 9월 9월 9일이라 9월 9일 날 집으로 수원 지방법원 이천 등기소에서 뭐 등기 분실 등기 완료 통지서 분실 등기 근저당 설정 완료 통지서가 왔어 날라왔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농협에다가 막 항의를 해도 입을 안 띄더라고요. 그러고 말소를 해달라고도 안 해주고 했어. 그래 제가 너무나 몇 분을 말소를 몇 달을 해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게 저 사장님 등기필증이 분실했다는 건 지금 근데 사모님이 등기필증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집에 지금도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렇게 등기필증을 가오라느니 이 땅을 잡는 근저당을 우리가 개인 땅인데 여기 합류가 한다느니 한마디 말도 없이 그래 있다가 그게 등기 분실 신고 그게 저기 분실했다 분실했는 걸 저기 신고해서 여기 근저당 설정을 한다 하는 통지서가 완료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장님이 주지도 않은 등기필증을 본인들은 농협이나 이 법무사는 분실 이후로 분실을 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중에서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통지서가 날라오면 등기필증은 엄연히 집에 있는데 내 집에 있는데 서랍에 있는데 뭐 때문에 이런 게 날라오면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또 말소는 뭐 그 이튿날 시기 준다 하던 거는 전혀 되지도 않는데 너무 무서웠어. 이제 어떤 저게 한참 지나고 12월 경대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때만 해도 뭐 모르니까요. 네. 몇 달을 그냥 말소만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히해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주겠다. 상황을 봐가면 해주겠다. 또 위에서 윗분한테 결재가 안 났다. 그 누구 직원이 그랬다는 거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그 다음날 풀어준다고 하면서.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내가 이게 너무 무섭다. 이게 뭐냐고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대꾸도 없고. 이래서 12월 달에 3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한 법무사한테 가서 문의를 했어요. 네. 하니까 집에 등기필증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등기가 없을 때 분실이 됐을 때 법무사에서 본인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이럴 것 같으면 이천 등기소에 땅이 있는 이천 등기소에 가서 확인 서면을 띄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갖고 확인 서면이 뭐 두 장이 턱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확인 서면을 보는 순간 제가 가슴이 그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확인 서면이라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확인 서면이 나오는데 보니까 글자도 제 글자가 아니고요. 네. 더 글자보다 더 앞쪽에 보니까 28일 8월 28일 오전 10시경에 제가 갈색 티를 입고 검정 바지를 입고 모 농협에 내방해서 자필로 모든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이걸 근저당을 설정하게 됐다 하는 사모님이 썼다라고 그렇게 확인서면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내방해가 모든 걸 썼다 근데 하지도 않았잖아요. 10시에 간 일도 없고 예. 그 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간에는 제가 구미 경북 구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래 그때부터예. 이제 한 3개월이 지났죠. 우리가 이게 저기 갖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문서 위조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이제 확인 서면이라 하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소가 그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두 장이 확인 서면이 그것도 두 장이나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냐고.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이게 두 건이 돼갖고 이렇다 하면서 이렇게 두 장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농협에 그 도대체 당신들이 이걸 분실을 했다 하면 나는 엄연히 집에 있는데 등기필증이 집에 있는데 엄연히 집에 있는데 분실을 했다 하면서 저 그런 게 날라오질 않나 확인서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서 언제 이런 걸 적어갖고 왜 내하고 내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서류 하나도 받은 따로 받은 서류 저기 근저당 설정한다고 따로 서류 하나 돌랐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런 게 왜 있느냐고 제가 항의를 해도 입도 하나 안 띄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농협이나 법무사가 또는 제3자가 네.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농협하고 이제 농협의 그 네. 저기 뭐 가장 네. 또 담당 네. 전무 이렇게
찾아가기도 두 분, 세 분을 찾아가갖고도 찾아갔지만 전화라도 많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물었죠. 재본지를 어떻게 이걸 알고, 이거는 개인번지인데 어떻게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설정을 했느냐. 그래, 우리가 그러면 평소에 우리 모든 서류를 가지고 준비하라 하는 이모 씨가 갖다 줬느냐. 네. 이러니까 그거는 자기 이모 씨가 갖다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았지요. 이모 씨가 갖다 줬다? 예, 이모 씨가 갖다 줬기 때문에 갖다 자기... 줬다고 추정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갖다 줬다고 이모 씨가? 아, 농업에서 그래요? 예, 예, 그 과장이. 어, 그러면 이모 씨가 저기 뭐 사장님이 주지도 않은 서류를 지가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줬네?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번지를 아르켜 줬죠. 번지를? 그래, 예, 번지를 아르켜 줬죠. 그 서류는 제가 등기필증이 집에 있고, 우리는 마지막에 서류는 25일 날 등기필증 우리가 갖다 줬지만 그 안에 뭐 어떻게 필요한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 개인 번지까지 갖다 줬는 거예요. 갖다 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그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다 확인서면 또 사인 받았고 다 했으니까 저 법무사는 그냥 만들어 하니까 법무사는 그냥 자기가 쳐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나? 당신이 했나 카임. 사모님하고 얼굴이 본 적도 없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저기 뭐고 농협에서 그대로 준 대로 이렇게 하락하면 주면은 자기들은 이제 법무사 일을 했대. 그러니까 왜 그러면 법무사에서 우리하고 직접 만내가 모든 서류를 적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카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법무사는 어떤 땅에 들어오고 어떤 땅에 나가고 이거를 설정 잡는 것은 농협이 줘야지만이 자기네가 그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자기네가 뭐 생성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법무사 그 사무장 얘기가 우리는 모른다. 농협에서 모든 서류를 주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총안 제가 했었는데 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들을 서류를 법무사에 보내오면 그 법무사는 거기에 농협이 가르쳐 준 대로 부동산의 표시 등을 타자기로 친대요. 그렇죠. 네. 그거를 자기들이 치고 그리고 제출하는 거지. 그 외에 자기들은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농협에서 자료나 번지수나 이런 걸 기타 모든 걸 제반 조건을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법무사는 그 받은 걸 가지고 만들어서 그렇죠. 근저당이나 여타 뭐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혹시 나름의 뭐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왜 이렇게 하는지? 심증이 있지만 심증으로는 모든 게 되질 않잖아. 이제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이제 우리 가슴 마치고 병원만 다니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눈물 바다만 돼가지고 있죠. 거의 뭐 시체처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저희 땅 다 뺏긴다고 생각하고 저희 땅이 또 간간이 이렇게 너는 가다가는 땅 결국은 뭐 다 이제 뺏긴다. 아,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 뺏긴다는 겁니까? 이씨한테. 그 이씨한테. 이씨한테 뺏긴다. 공사업자한테 이제 결국 다 이씨 땅이다. 이씨 땅이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니까 우리는 예 바보처럼 너무너무. 언제 경찰서 가시나요? 내일인데 내일이라 얘기할 때요. 내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뭐 이제 경찰 조사가 벌어지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겠죠.